자, 이제 8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실행문을 묶어서 하나의 그 블록으로 만든 후에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제 지금 제가 교재에도 써놨다시피 함수는 실행문을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 후에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력을 받아서 정해진 동작을 수행한 후에 출력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 블록이 있고 보통은 이제 입력을 이렇게 여러 개 받아가지고 출력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 이걸 이제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수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한 이후에 결과값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 함수라는 거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함수를 작성을 하는 문법은 def라는 키워드가 먼저 사용이 돼요. define의 약자겠죠? define에서 땄겠죠. 함수를 정의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이 오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함수명은 식별자 규칙에 따릅니다. 변수명을 만들 때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요. 그리고 변수명과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소문자로,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 뒤에 반드시 괄호가 오게 돼 있어요. 괄호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괄호 안에는 이제 인수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매개 변수들을 콤마로 구별을 해서 쭉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반드시 들여쓰기가 된 함수의 본체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함수 블록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들여쓰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if 블록이나 for 블록하고 똑같죠. 함수도 동일한 함수의 본체는 동일한 수준의 들여쓰기를 작성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온 예제를 한번 해보죠. def, 그다음에 say hi요. say hi라는 이게 이제 함수의 이름이 되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았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도 괄호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안에 무슨 매개 변수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도 하나도 없는 함수도 있을 수가 있죠. 괄호는 절대로 생략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책에는 프린트 하이 이렇게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say hi라는 함수가 정의가 된 거예요. 이걸 say hi하고 엔터를 쳐보면은 함수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정의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함수를 이제 함수의 본체, 이게 이제 이 경우에 함수의 본체죠. 함수의 본체로 실행을 하려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 됩니다. 함수의 본체를 실행하는 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콜인데요. 이 함수의 본체를 실행을 하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함수를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까지 쓴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은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함수의 본체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함수의 본체인 프린트문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 함수는 이제 매개 변수도 없고 되돌려주는 반환값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요. 단수를 입력을 받아서 9구단을 출력을 하는 함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 3단 이런 단수를 입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를 입력을 하면은 2단을 출력하고 3을 입력받으면은 3단을 출력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일에다가 작성을 했네요. def 파일에다가 바로 함수를 정의를 하게 돼 있죠. 99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라메터를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그 파라메터 이름이 n입니다. 그 함수의 정의부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변수명을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좀 위에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놨죠.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개 변수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이 함수 같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가 올 수도 있고, 두개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구라는 함수는 이게 이제 함수 명이고, n이 이제 매개 변수죠. 그래서 펌을 이용을 해서 F 문자열로 프린트를 합니다. n에다가 x를 곱하면 n 곱하기 x다. 굉장히 간단한 함수죠. 함수의 본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수의 본체는 폼은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교재처럼 적당한 폴더에다가요. 99단이라고 하죠. 함수의 이름을 99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메모리 공간에서 이 99라는 함수가 정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99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니까 여기에서 99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호출할 때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2단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값을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를 이렇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함수의 정의부에서 나오는 이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네. 용어를 잘 구별을 해주세요. 함수 정의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변수는 매개 변수. 그리고 호출하는 쪽에서 넘겨주는 실제 데이터. 예. 호출하는 쪽에서 넘겨주는 데이터. 이걸 앞으로 인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라는 데이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여기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어가서 이 n이라는 매개 변수는 이 함수 본체에서 변수, 내부 변수로 사용이 돼요. 내부 변수처럼 사용이 됩니다. 바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함수가 실행되기 이전에 n이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냐면은 이 넘겨받은 인수 2 값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n하고 여기 n은 2 값이 사용이 되겠죠. x는 2부터 9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인수하고 파라미터는 용어를 잘 구별해 주세요. 호출하는 쪽에서 넘겨주는 데이터, 이걸 인수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의 정의부에서 사용되는 내부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라는 인수를 넘겨주면은 매개 변수 n에 2가 저장이 돼서 함수가 실행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4를 입력을 하면은 4단이 출력이 되겠죠. 예. d라는 값에다가 7을 입력을 하고요. 99에다가 d 변수를 입력을 하면은 7단이 출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d 변수 자체가 7 아니에요? 예. 7이 그러니까 요 내부 변수, 매개 변수 n에 실려서 요 포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방금 전 설명했지만은 인수라고 하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 매개 변수는 함수의 정의부에서 인수를 저장하는 변수,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용어는 반드시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함수명은 파이썬 객체입니다. 네, 이것도 처음에 이거를 공부할 때 헷갈리기 쉬운데요. 함수 자체도 파이썬 객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나 뭐 숫자형 같은 함수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객체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방금 say hi라는 그 함수를 저장을 했었죠. 방금은 지워졌지만, 그리고 이제 99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ay hi라는 함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처럼 리스트에다가
함수 두 개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n이라는 리스트의 0번 요소는 say hi라는 함수, 1번 요소는 구구라는 함수다. 그러면은 say hi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듯이 그 fn 리스트의 0번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say hi라 그랬죠. 이게 say hi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이렇게 뒤에다 가로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또는 1번 요소는 뭐예요? 구구라는 함수이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구라는 인수를 넘겨주면은 구단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또는 쿠쿠라는 변수에다 구구라는 함수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함수인데 전에 제가 리스트의 참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구구라는 거는 함수 자체가 아니고 함수가 저장된 곳의 메모리 주소, 함수의 참조입니다. 참조. 그래서 함수의 참조를 쿠쿠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쿠쿠라는 변수하고 구구라는 변수는 같은 함수의 참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를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쿠쿠에다가 예를 들어서 6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구구 함수하고 동일한 이러한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문자열이나 뭐 리스트, 딕셔너리, 그 다음에 뭐 튜플, 함수까지 그 어떤 그 함수의 이름, 튜플이 저장된 변수, 리스트가 저장된 변수 이거는 전부 다 참조입니다. 참조. 예. 참조라고 함수 이름이 함수 자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함수의 참조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 그게 이제 리스트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가끔 이제 함수의 본체를 구현하지 않고 껍데기만 작성을 하는 경우 그러면은 패스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OP라는 함수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패스 명령을 이용을 해주면은 NOP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함수의 이름을 작성을 할 때요. 함수의 이름은 그 기능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게 무난합니다. 보통 이제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동사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방금 구구 같은 거는 제가 아무렇게나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say hi 같은 경우에도 동사로 시작을 했죠. 뭐, do something. 뭐, set value. 뭐, get, 뭐, scale. 이런 식으로 단어하고 단어는 이제 밑줄로 이렇게 보통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자는 소문자. 그 다음에 함수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함수의 기능하고 함수의 이름하고 매치가 되게끔,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었는데 remove, create, print name, getString, setValue 전부 다 동사로 시작을 했죠. 예. 이와 같이 동사 하나 또는 동사 플러스 명사의 조합으로 함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 이제 8장 2절 함수의 표준인수와 반환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부에는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반환값이라는 거는 이제 반환값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반환값이라는 거는 함수 안에서 얻어진 계산 결과를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전달되는 값. 이거를 이제 함수의 반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환값도 매개 변수와 마찬가지로 이게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작성한 CI 함수는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경우고요. 이제 구구 함수가 매개 변수가 하나, 그다음에 반환값은 없는 함수인 예제죠. 그래서 return value의 반환값은 함수에서 호출한 것으로 전달되는 값, 이것을 의미를 하고, 함수를 호출한 쪽에 반환값을 돌려주려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할 값을 return 키워드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데요.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는 대입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반환값을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fact.py가 있는데요. 이거를 파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그냥 복사를 하고요.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이거를 이제 fact.py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매개 변수가 하나죠. 매개 변수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return x라 그래가지고 x라는 변수 값을, 그러니까 내부 변수 값을 호출한 쪽에다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x는 지금 어떤 값이냐면은 그 팩토리얼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팩토리얼 함수에다가 5를 입력을 하면 여기다가 5를 입력을 했다고, 인수로 넘겨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함수의 내부 블록은 n이 5 값을 대입을 하고 실행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k 값은 3, 4, 5까지 돌아가겠죠. 근데 x는 처음에 2였으니까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4를 곱하고 다시 이 값에다가 5까지 곱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 팩토리알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값이 지금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그 값을 리턴을 했어요. x 변수 값, 그러니까 팩토리알 함수 내부에서 계산된 x 변수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곳에다가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뭐 아무것도 뜨지 않죠. 이제 이 함수가 정의가 됐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a에다가 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없이 함수를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이 함수에 반환값이 있더라도 반환값을 이쪽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호출만 하는 거죠. 이 함수에서 반환한 값을 예를 들어서 변수 a에다 대입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10 팩토리얼 값인가 보죠.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값을 계산해 보면 예, 120이라는 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죠. 2에다가 3, 4, 5로 곱하면은 5, 4, 20에 6, 예, 120 맞습니다. 예. 5를 집어넣으면 5 팩토리알, 10을 집어넣으면 10 팩토리알 값이 이 함수 내에서 반환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의해서요, 이 함수의 반환값이 A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 함수의 반환값이 B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반환값이 없는 함수인 경우에는 이런 대입문이 필요가 없어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인 경우에는 대입문이 필요가 없는데, 반환값이 있는 함수의 경우 그 반환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대입문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출하는 쪽에서는 이 함수 자체가 이걸로 리턴 뒤에는 이걸로 치환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함수 호출 자체가 리턴문 뒤에 있는 x 값으로 치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x 값을 a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말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고 리턴 값이 하나인 경우죠. 예, 모두라는 함수는 x하고 y를 받는데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을 한다. 그러면은 모두 3,2 하면은 3을 2로 나눈 1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a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럼 a는 이제 4값이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호출하는 쪽에서는 3이라는 인수하고 2라는 인수 두 개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쪽에서 파라메타 x하고 파라메타 y의 이 값들이 실려가지고 이 값이 계산이 돼서 바로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a라는 변수에 이 경우에는 이제 호출하는 쪽에서 어떤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4가 x에 들어가고요. 4가 x에 들어가고 5가 y에 들어가고 4를 5로 나눈 나머지가 a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정의부에서 명확하게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는 함수를 호출을 할때 인수를 하나도 안 준다거나 아니면은 인수를 하나만 이렇게 준다거나 할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수 정의부에서 분명히 파라미터가 두 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인수는 두 개를 줘야지 돼요. 모두 뭐 11,7, 4 인수는 반드시 두 개를 줘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의 정의부에 매개변수의 변수명만 있는 것을 표준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함수의 정의부에서 매개변수의 변수명만 있는 것을 표준 매개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호출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순수와 개수를 맞춰서 인수를 넘겨줘야지 합니다. 개수도 맞춰야 되고 순서도 맞춰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x에 들어가고 그 뒤에 나온 게 y에 들어가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파라미터의 이름만 이렇게 덜렁 있는 것을 표준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매개변수에 넘겨주는 값들을 표준인수라고 한다. 그다음에 표준인수의 개수는 반드시 표준 매개변수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이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환값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리턴 뒤에다가 반환값대로 콤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간단한 함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캐리라는 함수인데 xy 두 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리턴을 첫 번째 값은 두 개를 더한 값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x에서 y를 뺀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함수의 경우에 리턴 값이 두 개죠.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예요.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받는 쪽에서도 그 변수를 두 개를 써가지고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지금 콤마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괄호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튜플을 정의를 할때 괄호를 생략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가 생략된 튜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캘 함수를 호출하는데 뭐 2하고 3을 이렇게 호출했다. 그럼 A는 타입이 뭘것 같아요? 네, A는 튜플이죠. 얘는 튜플이죠.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튜플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0번 요소가 두 개의 합인 5, 그 다음에 1번 요소는 2에서 3을 뺀 마이너스 1, 이거를 갖는 이 튜플입니다. 근데 A, B,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A는 5가 들어가고, B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두 개를 리턴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튜플이다. 이거는 전에 튜플을 설명을 할때 얘기를 했었죠. 튜플을 처음에 구성을 할때 괄호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교재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값이 명시적으로 없는 함수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none이 반환이 된다.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say hi 함수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지워졌을 테니까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say hi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개 변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반환값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뭔가 대입을 하면은 함수의 리턴 값을 대입을 하면은 A 변수에는 none이 A 변수에는 none 타입이 그러니까 none이 반환이 돼요. 리턴 값이 없는 함수에서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none 값이 저장이 된다. 이건 뭐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리턴 값이 없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대입문하고 같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명령이 함수의 내부에서 return 명령을 만나면 그 즉시 함수는 종료가 되고 호출되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함수의 내부에서 return 명령을 만나면 그 즉시로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이거를 지금 밑에 지금 count 함수가 있는데요. 한번 작성을 해보죠. 예, 저는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주석문은 이렇게 지우고요. 주석문은 지우고 여기 지금 이 카운트 함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파라메터가 하나죠. 매개 변수가 하나인데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이 인트형, 그러니까 정수형이 아니거나 혹은 정수형인데 음수면. 0보다 하자면 음수명이죠. 정수형이 아니거나 정수형이 아니면은 그 즉시로 반환을 해요. 근데 이 뒤에는 none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eturn을 만나면은 그 즉시로 함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뭐예요? n이 정수이고 양수인 경우죠. n이 정수이고 양수인 경우에는 n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씩 함수하면서 그거를 단순히 프린트하라. 그러니까 n이 정수이고 양수인 경우에는 그 숫자부터 0까지 화면에다 그냥 주르륵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저장 count.py로 저장을 했네요. count.py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책에 나온 것 같이 이걸 실행을 하고요. 이제 count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10부터 1까지 0은 여기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요. 0은 포함이 안 되죠. n부터 1씩 감소를 시키면서 1까지죠. n부터 1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양의 종수일 경우에만 그래요. 만약에 여기다가 카운터에다가 뭐 3.1이다. 그럼 이거는 종수형이 아니죠. 종수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턴 문이 실행이 돼서 그냥 함수가 종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는 뭐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어도 여기에서 걸리죠. 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요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요. 리턴문을 만나서 바로 함수가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 함수의 내부에서 리턴 명령을 만나면은 그 즉시로 함수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나면은 함수 내부에서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함수를 종료하고 싶은 경우에도 리턴 명령이 사용이 된다. 꼭 어떤 값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서 함수를 바로 종료하고 싶을 때도 리턴 명령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함수의 내부에서 리턴 명령을 만나면 함수는 그 즉시 종료가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8.3절 매개 변수의 기본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라는 거는요. 인수를 받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매개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때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foo라는 함수에 보면은 매개변수 a는 10이다 이렇게 함수의 정의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매개변수가 a라는 소리고요. 매개변수가 a라는 소리인데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외부에서 호출을 할때 이렇게 그냥 인수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경우에 매개변수 a에 10을 저장을 하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개변수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어떤 인수값을 주면은 여기 있는 기본값은 무시를 하고 넘겨받은 인수를 매개변수 a에 저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매개변수에다가 저장할 인수를 주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값을 어떤 매개변수의 기본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의 정의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한번 해보죠. 간단하니까요. 아이디어리에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는 10 이렇게 하고 F 문자를 이용을 해서 A 값을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한 줄짜리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주지 않고 호출을 했을 경우에는 A에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A 매개변수에 10이라는 기본값이 저장이 되고 나서 함수의 본체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0이 이렇게 찍혔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수를 이렇게 준다면은 이번에는 기본값을 무시하고 호출하는 쪽에서 넘겨준 이 인수가 매개변수 A에 저장이 되고 이 함수 본체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20이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개변수가 두 개죠. 매개변수가 두 개인데, print name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name이라는 매개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이라는 매개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값으로 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내 이름은 성 그다음에 네임이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찍는 간단한 함수죠. 근데 이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매개변수가 두 개예요. 네임이라는 매개변수가 있고 성이라는 매개변수가 있죠. 근데 name이라는 매개변수는 이건 표준 있습니다. 표준 매개변수입니다. 표준 매개변수니까 반드시 호출하는 쪽에서 인수를 넘겨줘야지 돼요. 근데 두 번째 성은 기본값 매개변수죠. 기본값 매개변수는 기본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김이라는 문자열이죠. 이 기본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인수를 넘겨주지 않아도 저 기본값이 저장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때 인수를 하나도 안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표준 매개변수가 지금 있으니까요. 반드시 인수를 하나를 줘야지 됩니다. 하나도 안 주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는 줘야 되고요. 철수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인수는 뭐에 저장이 되냐면은 name이라는 표준 매개변수에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라는 그 매개변수에는 김이라는 기본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찍히냐면은 김철수가 찍히겠죠. 그쵸? 내 이름은 김철수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인수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째 인수로 2를 줬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성이라는 이 매개변수에 김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가 넘겨진 인수인 2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면은 20이라고 찍히죠. 이와 같이 기본값이 정해져 있는 매개변수에는 인수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앉을 수도 있다. 인수를 넘겨주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본값이 사용이 된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표준 매개 변수하고 기본값 매개 변수가 혼재할 경우, 두개다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기본값 매개 변수는 표준 매개 변수 다음에 위치해야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성이라는 이 매개 변수하고 네임이라는 매개 변수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표준 매개 변수 먼저고 그다음에 기본값 매개 변수는 표준 매개 변수 다음에 와야 됩니다. 이거는 좀만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은 호출하는 쪽에서 인수를 하나만 줬을 때 그게 매개 이 성이라는 매개 변수의 저장할 값인지 네임이라는 매개 변수의 저장할 값인지 혼동의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 매개 변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본값 매개 변수가 뒤에 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 매개 변수가 두개 이상 올 수도 있죠. 그 경우에도 항상 표준 매개 변수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그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요.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표준 매개 변수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기본값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함수 본체는 그냥 A하고 B하고 C를 전부 다 더한 거를 리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세 가지 경우로 호출할 수 있는데 표준 매개 변수를 하나만 주는 경우죠. 그러면은 A의 1값, B에는 0, C에는 0이 저장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반환이 되죠. 그다음에 표준 매개 변수를 두 개만 주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인수는 A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인수는 B에 저장이 되고, 세 번째 인수가 없으니까 C 매개 변수에는 0이 기본값인 0이 저장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이 출력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혹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전부 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A 매개 변수에는 1이, 그 다음에 B 매개 변수에는 2가, 그 다음에 C 매개 변수에는 3이 저장이 돼서 이 함수의 본체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값 매개 변수가 여러 개올 수가 있는데 반드시 표준 매개 변수 다음에 와야 된다. 그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지 됩니다. 표준 매개 변수가 하나가 올 수도 있고 또두개 이상이 올 수도 있겠죠. 표준 매개 변수가 몇 개가 오든지 간에 기본값 매개 변수는 반드시 표준 매개 변수 다음에 위치를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절 가변 개수 매개 변수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인수가 몇 개가 넘어올지를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매개 변수 그 인수가 두 개가 넘어올지, 세 개가 넘어올지, 뭐 다섯 개가 넘어올지 이거를 모르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변 개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넘겨진 인수들을 하나의 투플로 묶어 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함수를 이렇게 count 2분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별표하고 args 이렇게 했죠. 매개변수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매개변수를 콤마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별표 다음에 args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count 2분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11,22 이렇게 호출을 했다. 그러면 이 args라는 이 변수에 뭐가 저장이 되냐면 11,22라는 튜플이 저장이 됩니다. 또는 여기 밑줄이 빠졌네요. count even이라는 함수에 뭐 22, 33, 44, 55 이번에 4개를 이렇게 줘서 호출했다.
그러면 ARGS라는 이 변수에는 22, 33, 44, 55, 이 넘어온 인수들을 요소로 갖는 튜플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본체에서는 저 튜플의 요소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은 카운트 변수를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퍼인 기능을 쓸 수가 있죠. 반복문에서. 예. 그러면 ARGS 튜플에 있는 요소들이 하나씩 V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짝수란 소리죠. 저게 짝수일 경우에 카운트 변수를 2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는 카운트 변수 값을 반환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겠어요? 예, 그 사용자가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준 인수들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반환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적당한 폴더에다가 count even이라고 앞에 count even이라는 예제가 있었나 보네요. 예, count even arg라고 할까요? count arg even이라고 합시다. 예.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파일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 count even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돼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count even에 뭐 1, 2, 3, 4, 5, 11 이렇게 주면은 뭐가 반환이 돼요? 3이란 값이 반환이 됐죠. 짝수가 하나, 둘, 세 개라서 그래요. 예. 그러면 count eve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부 변수 ARGS는 뭐가 돼요? empty 투플이 되죠. 빈 투플이 됩니다. 요소가 하나도 없는 투플이 되겠죠. 그래서 for 반복문이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count 변수에 실린 0이라는 값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또 count even 뭐 11, 마이너스 10두 개만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짝수니까 1이 이렇게 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함수를 호출을 할때 인수가 몇 개가 넘어올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그 인수의 개수가 가변인 경우, 이거를 이제 가변 인수 매개 변수라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 써 있는데요. 표준 매개 변수하고 가변 개수 매개 변수가 가변 개수 매개 변수를 혼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가변 인수 매개 변수를 표준 매개 변수 다음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때 표준 매개 변수는 하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거는 전부 다그 가변 개수 매개 변수죠. 그래서 F1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때 반드시 하나는 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줄 수도 있고,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네 개를 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저 ARGS라는 요 내부, 요 파라미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empty 투플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11이라는 값이 하나 들어가 있는 투플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22, 33, 44, 55 이렇게 요소가 4개인 투플이 ARGS에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이 11이라는 값은 매개 변수 여기 A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준 매개 변수하고 가변 개수 매개 변수가 혼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도 표준 매개 변수 뒤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표준 매개 변수가 가변 개수 매개 변수 뒤에 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변 개수 매개 변수는 딱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상이죠. 표준 매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F4라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표준 매개 변수 두 개는 반드시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뭐 하나도 안 오든지 세 개가 오든 네 개가 오든
상관없이 ARGS 이그 맥이벤스에 튜플로 저장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8.5절 키워드 인수 그다음에 키워드 맥이벤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인수라는 거는 그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인수를 넘겨줄 때 인수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파라미터 이름까지도 명시적으로 맥이벤스 이름까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전달하는 거를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함수를 호출,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값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인수죠, 인수. 인수뿐만 아니고 맥이벤스 이름까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전달하는 것 이게 이제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예제를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기본값 매개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기본값이 0인 매개변수 ABC가 있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거를 이제 다 더한 거를 리턴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냥 add 함수를 아무런 인수도 주지 않으면은 기본값들이 지정이 돼서 실행이 되니까 0값이 반환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하나만 주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이첫 번째 인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A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0과 0 이게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인수를 두 개로 주면은 A하고 B에 들어가고 인수를 세개 주면은 ABC에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교재에 나온 것 같이 나는 그냥 AB는 놔두고 AB는 그냥 기본값을 쓰고 C에만 33을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A하고 앞에 있는 A하고 B에는 그대로 기본값을 쓰고 C에만 33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호출하는 쪽에서 C에다 33을 이렇게 전달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쪽에서 매개변수의 이름 C죠. 매개변수의 이름까지 지정을 해주는 이거를 이제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아규먼트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 33이라는 값이 C에 전달이 되고요. C에 전달이 되고 나머지 A하고 B는 기본값이 그대로 쓰여요. 또는 이제 A는 그대로 놔두고 B하고 C에만 인수를 전달하고 싶다. C에 33, B에 22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A 변수는 기본값이 쓰이고 B하고 C에만 이렇게 값이 전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호출하는 쪽에서 매개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준 그 인수를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교재에 이렇게 써놨는데 키워드 인수라는 거는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매개변수의 이름까지 지정한 인수 이걸 이제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키워드 인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의 정의부에 명시된 매개변수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C 먼저 오고 B가 먼저 그 다음에 왔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함수의 정의부에 그 명시된 순서하고 상관없이 키워드 인수는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다른 예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푸라는 함수가 있는데 A, B,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몸통을 없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근데 표준 인수가 하나, 그러니까 표준 매개변수가 하나고 그 다음에 기본값 매개변수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을 할수 있냐면은 표준 인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표준 인수의 표준 인수는 넘겨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는 하나는 무조건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표준 인수도 이렇게 키워드 인수로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굳이 표준 인수는 매개변수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근데 가능하긴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가지 경우는 A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나머지 B, C, D는 이 기본값을 사용을 하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는 표준 매개변수 A에 1을 대입을 하고 B에다가는 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쓰지 않고 B 변수에다가 2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표준 매개변수에 값을 넘겨주고 B에다가 2를 대입을 하라. 이렇게 키워드 인수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 그 함수에 정의된 매개변수의 순서하고 상관없이 키워드 인수는 줄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는 A에 1이 들어가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A에 1이 들어가고 2는 이제 B에 대입이 되고 3은 C에 순서대로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D 매개변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기본값이 쓰이겠죠. 여기 1 값은 A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는 지정된 대로 D 변수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B하고 C는 표준값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호출 방식이 가능하다.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와 같이 사용 빈도는 낮지만 표준 매개변수도 키워드 인수로 값을 넘겨줄 수 있다. 표준 매개변수를 키워드 인수로 넘겨주는 경우는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푸 함수의 표준 매개변수가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인수를 적어도 하나는 넘겨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류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인수 호출하는 쪽에서 주의해야 될게 키워드 인수를 준 뒤에 표준 인수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A가 지금 표준 매개변수긴 한데 이렇게 키워드 인수 방식으로 넘겨준 다음에는 뒤에는 이렇게 표준 인수를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표준 인수는 A에 지금 저장이 되는데 뒤에 또 똑같은 매개변수에다가 이 값을 지정을 해줬죠. 중복이 되니까 이것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2라는 매개변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2라는 매개변수도 없고 그 다음에 표준인수에다가 넘겨줄 값도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에도 키워드 인수는 표준인수 우측에 와야지 된다. 정의할 때뿐만 아니고 좀 이제 뒤에 키워드 인수를 함수의 정의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정의할 때에도 표준 인수 우측에 와야 되고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도 키워드 인수는 표준 인수 우측에 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매칭이 되는 매개변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넘겨줄 때그 키워드 인수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아예 키워드 매개변수를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키워드 인수들을 딕셔너리 형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키워드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키워드 매개변수는 함수의 정의부에 보면은 이렇게 별표를 두개 쳐져요. 별표 두개 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의 이름이 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 KWARGS는 키워드 인수들 중에서 이 매개변수는 키워드 인수들 중에서 표준 인수가 아닌 것들을 딕셔너리로 넘겨받게 됩니다. 표준 인수가 아닌 것들의 키워드 인수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넘겨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매개변수는 여기서는 KWARGS로 했는데 반드시 이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관례상 키워드 아규먼트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KWARGS 여기서 이제 몇개그 알파벳을 따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든 이름인데 반드시 이 이름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요. 교재. 여기 IDLE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별표 두 개, KW, ARGS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함수 번체에서는 단순히 이 매개 변수의 내용물을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화면에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푸 함수를 키워드 인수로 이렇게 넘겨줘야지 돼요. 이 경우에는 네. 이푸 함수는 그 인수 자체를 키워드 인수들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 Y는 22 이렇게 넘겨줬다면 지금 여기 KW ARGS라는 요 변수에는 내용물이 뭐냐면은 보면은 중괄호로 묶여져 있으니까 딕셔너리죠.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의 내용물을 보면요. 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인수의 변수명하고 그 다음에 이 인수가 키하고 밸류 키값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 X를 문자열로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진 키죠. 두 번째 키워드 인수도 문자열하고 실제 값 이게 이제 키값 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푸 A는 11. 이 경우에는 이제 표준 인수를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뭐 11, A는 11, B는 22.3 이렇게 표준 인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키워드 인수만 이렇게 받게 돼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첫 번째 함수를 F라는 함수를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표준 인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키워드 인수로 받겠다. 이렇게는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함수 F는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11을 주면은 그거는 이제 그 값은 A로 들어가게 되고 KWARGS는 뭐겠어요? 예, Empty Dictionary가 되겠죠. 키값상이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겠죠. 그 뒤부터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인수를 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KWARGS는 뭐가 되겠어요? 예, 요 뒤에 있는 키워드 인수들로 이루어진 딕셔너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이거를 A하고 KWARGS 두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첫 번째 A 값은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KWARGS는 요것들로 구성된 딕셔너리죠. X 문자열을 키로 하고 33 값을 갖는 키값상하고 B라는 그 문자열하고 실제로 이 값인 하이라는 문자열을 값으로 하는 키값상 두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지금 제가 예로 들었는데 만약에 표준 인수하고 그 다음에 가변 개수 인수하고 키워드 인수하고 세 개를 동시에 쓴다. 그러면은 순서가 표준 인수가 항상 먼저 오게 돼 있어요. 표준 인수가 항상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가변 개수 매개 변수가 오고 그 다음에 키워드 매개 변수가 오고 키워드 매개 변수가 맨 오른쪽에 와야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쓰는 함수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표준 인수하고 가변 개수 매개 변수를 같이 쓴다거나 표준 인수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매개 변수를 같이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거 세 개로 동시에 쓰는 경우는 별로 못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확실히 주의를 해야 될 거는 표준 인수가 제일 먼저 온다. 그 뒤에 이제 가변 개수 인자나 가변 개수 매개 변수나 키워드 매개 변수가 온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 파이썬 함수에서 매개 변수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표준 매개 변수죠. 표준 매개 변수는 반드시 인수를 넘겨 받아야지만 하는 매개 변수. 이게 이제 표준 매개 변수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 매개 변수는 인수가 넘어오지 않았을 때 저장될 값이 정해진 매개 변수. 그게 이제 기본값 매개 변수고요.
그 다음에 가변 계수, 매개 변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함수 저장부에 오죠. 함수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함수의 정의부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표준값이나 기본값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들 전체를 요소로 가지는 튜플이 저장된 매개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매개 변수는 표준 인수 값을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 인수들을 딕셔너리로 묶은 매개 변수가 키워드 매개 변수가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단 파일로 작성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파이썬 파일에 파이라는 변수에다가 3.14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풀라는 함수에다가 n 값을 하나 받아가지고 a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고요. b에다가는 n에다가 파이를 고방값을 대입을 하고 이렇게 b를 리턴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푸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야지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x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프린트 x를 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 함수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텐데 함수를 호출할 때 2라는 인수를 줬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이 n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n에는 이제 2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이 함수 내부에서는 내부 변수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2 곱하기 파이죠, 파이. 파이라는 변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죠. 예,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인데 함수 내부에서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읽을 수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파이썬의 특징인데요. 함수 내에서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 변수에 3.14가 대입이 돼서 만약에 2를 대입을 했다면은 6.28인가요? 6.28이 여기에 프린트가 되겠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적당한 폴더에다가 뭐 test.py라고 할까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있다면은 test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6.2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이와 같이 먼저 알아둘 거는 함수 내부에서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 값을 읽을 수는 있다. 그거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쓰이는 변수들. 여기 지금 n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변수도 함수 내부에서 새로 생성이 됐죠. b라는 변수도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n 변수하고 a 변수, b 변수 이거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것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종료되면은 삭제된다. 함수의 실행이 다 끝나면은 n 변수, a 변수, b 변수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 문을 만나서 함수가 종료가 돼서 호출하는 쪽으로 실행이 넘어오기 전에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저 내부 변수들은 삭제가 됩니다. 이런 변수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재에도 제가 써놨는데 로컬 배리어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고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삭제가 되는 변수들. 그거를 이제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헷갈릴 요소는 없죠. 함수 내부에서는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읽을 수 있다.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함수가 종료되면 삭제되는 이런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헷갈릴 요소가 없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A는 뭐 100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서 X하고 A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함수 안에서 A 변수를 11로 이렇게 저장을 했죠. A 변수를 이렇게 11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바깥에도 지금 A 변수에는 100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장에 의해서, 이 실행문에 의해서 함수 바깥에 있는 이 변수가 변경이 되느냐? 아,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변수 이름이 같아도요, 함수 바깥에 있는 이 변수 A하고 함수 내부에서 새로 생성된 이 변수 A하고는 별개의 변수가 돼요.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A를 찍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지금 A 변수에는 100 값이 찍혔죠. 그렇죠. 원래 있던 100이라는 값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A에다 11을 대입을 했어도 함수 내부 변수하고 함수 바깥에 있는 저 변수하고는 서로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로 함수 내부에서 외부 변수를 읽을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변수 값은 읽어서 사용을 했죠. 근데 두 번째로 함수 내부에서 외부 변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 A는 함수 바깥에 있는 이 변수 A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죠.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헷갈리는 게, 보통은 근데 이런 식으로는 프로그래밍 하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A를 곱하면은 이 A는 어떤 값이 되냐면 11이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실행문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A 값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100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200이라는 값이 찍혔죠. 왜냐하면 이 A 변수는 이 값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 내부에서 변수 A 값을 찾아보다가 없으면은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 A 값을 참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함수 내부에 A 변수 값이 이렇게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X에 20이라는 값이 찍혔죠. 이 변수 A는 함수 내부에 있는 이 값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A 값을 예를 들어서 뭐 300으로 이렇게 바꿨다 하더라도 함수 내부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거지 바깥에 있는 변수 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A 변수 값은 여전히 100이 찍히죠.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A 변수 값이 어떻게 변경이 되든지 함수 바깥에 있는 A 변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생성된 변수는 전부 다 지역 변수예요. 한 가지 또 참조를 해야 되는 게, 함수 내에서 새로 생성된 변수는 지역 변수이다. 함수 내에서 새로 된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되고 함수의 실행이 종료가 되면은 삭제가 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의 특성이 함수의 실행이 종료가 되면은 삭제가 된다는 거죠. 예,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근데 제가 교대에 써놨듯이 함수 바깥에 있는 이 파이라는 변수나 A라는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변경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예, 파이썬에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하면은 함수 내부에서도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들을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교재에다가 쭉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절에 보면은 익명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익명함수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면서 가끔씩 사용이 됩니다. 익명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의미해요. 네, 영어로는 람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익명함수면은 뭐 유니머스 펑션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람다 펑션이라고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얘기를 합니다. 람다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를 의미를 하는데 람다라는 그 명령어, 파이썬 명령어로 정의를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주로 어떤 함수의 인수로 간단한 기능의 함수를 즉석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익명함수를 정의하는 문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람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하고 표현식을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콜론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람다 그 다음에 a, b 콜론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람다 함수예요. 람다 함수 익명 함수인데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a하고 b 두 개를 그 매개변수로 하고 반환 값이 a 플러스 b인 함수. 그러니까 지금 콜론 뒤에는 뭐가 오냐면은 여기 콜론 뒤에는 그냥 표현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환될 값 그거를 콜론 뒤에다가 써주면 돼요. 리턴 키워드도 필요 없고 그냥 콜론 뒤에는 즉시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환될 값을 콜론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인수를 두 개, 매개변수가 두 개이고 그거 두 개를 더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어떤 변수에다가 이 익명함수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요. 네, 이런 식으로 add라는 저 변수는 함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숫자를 실제로 집어넣어야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11이라는 숫자는 A에, 그 다음에 22라는 숫자는 B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그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뭐 보통 이런 식으로는 쓰지는 않겠지만은 매개변수가 하나도 없는 익명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콜론을 치고 예를 들어서 하이 이렇게 하면은 매개변수는 하나도 없고 앞에 하나도 없죠. 그냥 반환값만 이 문자 이런 경우죠. 그래서 뭐 say hi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익명함수는 그냥 함수를 호출하듯이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개변수를 인수를 하나도 주지 않고 이 함수의 반환값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함수 자체가 파이썬 객체이므로 또 리스트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교재에 나온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뭐 FL이라고 할까요? FL에는 첫 번째 요소로 람다 함수인데 두 개를 받아서 더해서 더한 값을 반환을 해주는 람다 함수. 그 다음에 두 개를 받아서 고반 값을 반환해주는 람다 함수. 뭐 이런 식으로 FL이 지금 첫 번, 0번 요소가 람다 함수, 1번 요소도 람다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0번 요소를 호출을 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1번은 예를 들어서 11 곱하기 11,22다. 그러면 곱한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 익명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일반 함수하고 익명함수하고 차이점은 뭐냐? 예, 지금 제가 교재에 써놓은 대로 익명함수의 기능은 일반 함수보다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익명함수로 할수 있는 건 일반 함수로도 모두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굳이 번거롭게 일반 함수를 정의할 필요 없이 간단한 기능만을 구현을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익명함수의 전형적인 사용처가 아직은 설명을 안
있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내장 함수 맵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고 필터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내장 함수하고 필터라는 내장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함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텐데 맵이라는 함수나 필터라는 내장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함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함그 어떤 함수의 인수로 함수를 넘겨야 되는 경우에 익명 함수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내장 함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때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8장의 함수 인수가 가변 시퀀스일 경우를 예로 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풀라는 함수 는그 인수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인수의 0번 요소를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리스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풀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A라는 리스트를 넘겨주면 리스트는 이제 가변 시퀀스죠. 그러니까 지금 가변 시퀀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변경할 수 있는 시퀀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리스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지금 받고 그 다음에 0번 그것의 0번 요소를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A를 찍어 보면은 0번 요소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아 여기 교재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여기 교재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다시피 그 매개 변수 여기 AR 이 아 변수에는 뭐가 넘어가냐 하면은 그러니까 A리스트의 참조죠. A리스트의 참조가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참조가 이 매개변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0번 요소를 마이너스 1로 바꾸면은 A변수에 저장된 리스트도 당연히 그 변화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리스트의 참조이기 때문에요. 제가 참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리스트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죠. 같은 참조를 가진 하나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금 교재 밑에 교재 제가 지금 써놨는데 A에다가 이 리스트를 저장하고 ARR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A의 이 변수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참조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ARR의 0번 요소를 마이너스 1로 바꾼다. 그럼 원래 변수 A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ARR이라는 변수하고 A라는 변수는 같은 리스트의 참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리스트를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제가 교재에 써놓은 대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다. 왜냐하면 시퀀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경우는 리스트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리스트의 요소가 뭐천 개, 만 개, 이렇게 되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걸 함수로 넘겨주려고 할때그 많은 요소들을 전부 복사해서 넘기지 않고 참조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요.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죠. 만약에 이제 별개의 리스트를 함수로 넘기고 싶다면은 복사해서 넘기면 됩니다. 뭐 카피 메서드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복사해서 넘기면은 이제 별개의 리스트로 받게 되죠. 그리고 리스트뿐만이 아니고 딕셔너리나 집합, 시퀀스가 아니고 자료형이라고 하죠. 딕셔너리나 집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인수로 넘기고 함수에서 그것을 받아서 특정한 키에 있는 값을 변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키를 추가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호출된 쪽의 딕셔너리에서도 동일하게 변경이 된다. 예, 이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정수를 하나 받아서
그 수만큼 하이를 화면에 출력하는 리피트 함수를 작성을 하라. 단 이제 받은 정수가 음수라면은 아무런 출력도 하지 않는다. 0을 받아도 아무런 출력도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3을 받으면은 하이라는 문자로 화면에 세 번 출력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리피트 언더바 하이라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n입니다. 그래서 for 방법문을 사용을 하면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0부터 그냥 n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언더바라는 변수에 뭐가 0, 1, 2부터 시작을 해서 n-1까지 대입이 돼서 여기 for 실행 문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니까 정확하게 n번이 됩니다. n번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프린트 하이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폴더에다가 이거는 pb 08-0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피트 하이를 3을 이렇게 호출을 했다. 3을 넘겨줬다. 그러면 하이가 몇번 실행이 돼요? 세번 실행이 되겠죠. 또는 리피트 하이에다가 6을 넘겨줬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피트 하이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for 방법문이 한번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n이 지금 range 함수는 n이 0보다 인수를 하나만 줬을 때는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만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음수인 경우에는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이 정수가 음수라면 아무런 출력도 하지 않게끔 되는데 그거를 이제 if문 같은 걸로 처리를 하고 싶다면은 만약에 n이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냥 return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form은 else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if문에 의해서 0보다 작은 값이 리피트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도 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return을 해버리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을 보면은 양의 정수를 받아서 그 수에 해당되는 삼각형을 출력을 하는 함수. 예를 들어서 프린트 트라이앵글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예를 들어서 이 매개변수 n에 3이라는 인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세 줄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5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다섯 줄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표로 지금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은 쉽게 구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파일을 하나 열어서요. 함수명이 주어졌죠.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매개변수는 n을 받고요. 그 다음에 n이 뭐냐에 따라서 출력돼야 될 것의 줄수가 정해지죠. 줄수가. 그러니까 퍼 K가 1부터 K가 range 함수를 썼어요. 이것도 n까지 이렇게 돌리면은 K는 어떤 값을 가지게 돼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pb08-02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요 함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수로 5를 넘겨준다. K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K가 0일 때는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출력을 해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K가 0일 때는 첫 번째 줄을 출력을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줄에는 4개의 공백 문자하고 하나의 별표를 출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공백 문자하고 하나의 별표니까요. 지금 프린트를 어떻게 하면 돼요? K 대신에 K를 편의상 1부터 N 플러스 1까지로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K를 예를 들어서 5를 저장을 했다면은 K 값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쭉 값을 가지게 되겠죠. N 플러스 1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K 여기가 5인 경우에는 이게 6이 되겠죠. 그러니까 1부터 5까지만 K 값이 가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표는 별 문자는 K계가 표시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일 경우에는 여기가 1일 경우에는 별이 하나, 2일 경우에는 2개, 3일 경우에는 3개, 4일 경우에는 4개, 5일 경우에는 5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별표를 K계만큼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세요.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 트라이앵글 7을 하면은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죠. 근데 문제는 앞에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 반대 모양의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를 먼저 찍어야 되냐면은 별표를 찍기 전에 공백 문자를 먼저 출력을 해야지 되죠. 그러면 공백 문자는 몇 개를 출력을 해야지 될까요? 예. 공백 문자는 n에서 k를 뺀거 개수만큼 이렇게 예, 찍으면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n이 지금 5인 경우에는요. n이 5인 경우에는 k가 1일 때는 n-k는 뭐가 돼요? 5에서 1을 빼면 4가 되죠. k가 2일 경우에는 n-k는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k가 1일 때는 뒤에다가 별표를 하나 찍고 앞에다가 공백 문자를 n-k개, 그러니까 4개를 찍으면 되는 거죠. 문자열 2개를 더하면은 2개의 문자열을 하나로 합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장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예, 정확하게 예, 그 반대 모양의 삼각형이 찍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3을 입력을 했다면은 예, 문제에서와 똑같이 정확하게 세 줄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10을 입력을 했다면은 10줄이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3절에 보면은 리스트를 받아서 그 요소들 중에 음수만 삭제해서 반환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이것도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remove 리무브 네거티브로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S죠. 이거는 이제 enumerate 함수,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index 하고 그 다음에 value를 받을 수 있는 이 enumerate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만약에 v가 음수니까요. 0보다 작다면은 del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s의 i번째 요소를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굳이 return을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그 이게 만약에 리스트라면은 리스트를 바로 여기서 저장을 하니까요. 굳이 s를 반환을 해줄 필요가 없이 원래 리스트를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pb08-03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remove negative라는 이 함수가 메모리에 저장이 됐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를 11, 마이너스 1, 22, 마이너스 2, 33, 뭐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A는 지금 원래값은 이렇게 되죠. 근데 remove negative에다가 A를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A를 찍어 보면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는 이제 1번 요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는 i가 1이니까 지금 이 리스트가 넘어갔다고 가정하면은 이뉴머레이트 요 내장 함수에 i하고 v가 뭐가 찍히냐면은 i 0번에는 지금 11번, 1번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번에는 v가 33, 그 다음에 3번 요소는 v가 마이너스 10이죠. 예. 11, 마이너스 2, 33, 마이너스 10. 이게 이제 v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11인 경우에는 요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고,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요소를 이렇게 지우고, 마찬가지로 2번 요소는 지우지 않고, 3번 요소를, 1번 요소하고 3번 요소만 이렇게 지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넘어온 리스트 자체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쪽 호출하는 쪽에서는 리스트 자체가 음수만 제거가 된 0보다 큰 숫자로만 구성이 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두 개의 양의 정수를 받아서 직사각형을 출력을 하는 draw rectangle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위스겠죠. 폭하고 그다음에 높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이 2이고 이거를 좀 다시 작성을 하죠. insert width하고 height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width가 2이고 height가 3이면 이게 폭이 그러니까 두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3이 되는 이러한 별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이죠. 또는 width가 4고 height는 주지 않았다. 여기 단서가 있는데요. insert 하나만 주면 첫 번째 insert인 width만 주면은 height는 width하고 똑같이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서 4 by 4에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위스가 4고 그 다음에 하이트가 2다.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건데요. 폭이 4고 이게 폭이 4고 높이가 2인 이러한 별표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그려라 이거죠. 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draw rectangle이죠. width하고 height 두 개를 이렇게 받는 이러한 함수인데, 먼저 width는 이제 이거는 필수 요소고요. 반드시 하나는 줘야 되고, height는 두 번째에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면 있게끔 만들려면은 키워드 make events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인수를 두 개를 주는 경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라인을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별표를 width만큼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permon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원라인을 하이트 개수만큼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정해진 사각형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뭐 예를 들어서 4,5였다. 이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폴더에다가요. pb8 8-04네요. 예, 8-04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아, 이게 스펠링이 틀렸나 보네요. 드로우 렉탱글. 예, 스펠링이 틀렸네요. 다시 수정하고, 예, 4x4의 이런 직사각형이, 아니, 4x5죠. 아, 여기를 1, 마로 하면 안 되죠. 0부터 시작하게 하려면 이거를 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다섯 줄이 4x5로, 4,5로 했을 때 다섯 줄이 실행이 되겠죠. 예,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됐네요. 이게 하이트 개수만큼 실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1,로 하면 1부터 시작을 하면은 하이트 개수 마이너스 1까지만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K 변수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더미 베리어블로 놓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2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폭이 3이고 높이가 2인 직사각형이 별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인수를 주지 않았을 때그 높이도 3, 여기 이제 폭을 3으로 주고 두 번째 인수를 주지 않았을 때 높이도 3으로 지정을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인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이제 키워드 인수를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0으로 지정을 해두고요. 0이라고 하면 뭐 0이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줬다. 절대로 이제 그 폭이나 높이는 양수로 지정을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양수로 지정을 해야지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인수를 주지 않으면은 height라는 요 내부 변수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height가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인수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height를 width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인수를 주지 않으면은 첫 번째 인수하고 height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2단계에서는 width라는 변수 자체가 아직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할수 없고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5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번에 에러 없이 5x5의 그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하나만 줬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전부 다 6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은 양의 정수를 받아서 그것이 소수라면은 트루를 반환을 하는 프라임 is prime number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소수라면 트루를 반환을 하고 아니면 펄스를 반환을 해야겠죠. 이거는 소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은 지난번 장에서 7장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죠. 함수 이름이 isPrimeNumber니까요. def isPrimeNumber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n으로 잡고 이거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려면은 먼저 isPrime이라는 내부 변수를 true로 이렇게 처음에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누는 수를 range 함수를 써가지고 2부터 그 n을 2로 나눈 종수목까지 n을 2로 나눈 종수목까지 돌리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려면은 반드시 플러스 1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원래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가 한 번이라도 0이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졌으면은 isPrime이라는 저 변수를
펄스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리턴을 하면 돼요? S'이라는 저 변수를 리턴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은 지난번에도 나왔다시피 소수라는 거는 그 약수가 자기 자신과 일분이 없는 숫자를 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n이 만약에 11이다. 11이 넘어왔다. 그러면은 먼저 is'이라는 내부 변수에는 true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 안에서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지면은 소수가 아니라는 소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변수를 펄스로 바꾸고 그 변수 자체를 리턴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k는 2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아, 나머지가 아니고 11을 2로 나눈 종수 몫이 5죠. 그 그러니까 5까지. 이게 5입니다. 예. 그러니까 2, 3, 4, 5까지 나누어 봐서 그게 이제 나누어 떨어지냐. 11을 2로 나눈 나머지, 1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1을 4로 나눈 나머지, 11을 5로 나눈 나머지가 한 번이라도 0이 되느냐. 한 번도 0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1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if 문이 한번더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한번더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s'prime 변수는 무슨 값으로 남아 있겠어요? true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 값이 true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반대로 다른 애로 이제 n의 a를 들어서 뭐 12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럼 k는 2, 3, 4, 5, 6까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벌써 2에서 요게 참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is'prime 변수에 펄스를 대입을 하고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 브레이크를 하면은 바로 그 폼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폼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리턴문으로 이렇게 리턴문이 바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저장된 펄스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온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n이라는 숫자가 소수는 이제 2 이상인 정수에 대해서만 판별을 하니까 2보다 작다. 그러면 무조건 소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줄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n이 2보다 작다면은 그거는 이제 무조건 소수가 아니라는 소리니까요.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다음 음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return puls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pulse를 반환을 하고 2보다 큰 숫자가 들어오면은 요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s 프라임 넘버 예를 들어서 101이 소수인지 아닌지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이어 pb08-0으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101은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true가 이렇게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에다가 1003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를 이렇게 함수로 호출을 해보고 그 다음에 b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3은 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가 보네요. 1007은 어떤가요? 1007도 소수가 아니네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n이 2보다 작은 수라고만 했는데 실수에 대해서도 그 소수는 정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로 넘어온 n이 실수여도 무조건 펄스를 리턴을 하게끔 하려면은 조건을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예. n의 타입이 not int라는 거는 정수형이 아니고 정수형이 아니거나
5화로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종속이 아니라는 거는 뭐 실수형이나 뭐 문자형이나 이런 게 넘어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애니 종속형이 아니거나 혹은 애니 종속형이어도 이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펄스를 반환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2.5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세 번째 거는 무조건 이제 펄스가 되죠. 왜냐하면 2.5라는 거는 실수형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 됩니다. 이 조건이 참이 되니까 뒤에 거는 검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리턴 펄스가 나가는 거죠. 혹은 뭐 문자열 같은 거를 집어넣어도 요 조건에서 맡기겠죠.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무조건 펄스가 이렇게 반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1007 같은 수가 왜그 소수가 아니냐 이거를 알아보려면은 두 번째로 여기서 K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K 값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else 문을 붙여가지고요. else라는 거는 이게 끝까지 다 돌아서 끝까지 다 돌았다는 게이 브레이크 문을 안 만났다는 소리니까 한 번도 K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K 값은 제일 끝에 있는 숫자, 이거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K에다가 none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브레이크 문을 만났다면은 else는 건너뛰고 바로 이게 실행이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제일 처음에 나누어 떨어졌던 수가 이렇게 K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값으로 K를 이렇게 받고요. 프린트문에서도 B하고 K를 출력을 하도록 한번 살짝 수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펄스 다음에 19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K가 19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죠. 예, 1007을 19로 나누면은 종수네요. 정확하게 53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19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의 6을 보면은 위에서 작성한 isPrime numbe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인수로 받아서 그 요소들 중 소수만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반환할 함수 selectPrime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떤 레이리스트에 뭐 6, 뭐12 아무 거나 집어넣겠습니다. 11, 뭐14, 뭐 이런 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A를 작성해 놓고 Select Prime 이라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뭐를 반환하냐면은 이거 요소들 중에서 소수만으로 구성된 리스트.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11하고 11 하나밖에 없네요. 이 경우에는 B에 이 11이라는 요소만 갖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겠죠. 이와 같이 어떤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의 요소들 중에서 실수만 뽑아낸 것으로 리스트를 구성을 해서 반환을 하는 select prime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라. 단 이제 위에서 작성한 is prime numbe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방금 작성한 거를 save as 메뉴를 이용을 해서요. pb08-06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isPrime number도 true하고 false만 두 번째 요소는 받지 않고요. 두 번째 요소는 받지 않고 단순히 그냥 true하고 false만 반환을 하게끔 이렇게 함수를 바꿔 놓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select prime 뭐 파라미터를 s라고 할까요? 이 중에서 그 S가 이제 리스트가 넘어오게 되고요. 리스트의 요소들 중에서 소수만을 뽑아내겠다. 그러면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죠. 아, 리스트 표현식이죠. 리스트 표현식.
그러니까 뭐를 리턴을 하면 되냐면은 이게 이제 S에 있는데 S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는데 if is prime numb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X라는 요소는 리스트 S에서 뽑는데 if 다음에 있는 이게 true일 경우 true일 경우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S 요소들 중에서 이 함수가 true를 반환하는 요소, 그러니까 소수만 뽑아가지고 이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리턴을 하게 돼 있죠. 리스트 표현식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A를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저장을 하고 B를 select prime A 이렇게 하면요. 예, B에는 지금 11만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C라는 변수에 range 함수를 써가지고 2부터 뭐 20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C에는 2부터 19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D에다가 이 중에서 프라임 그러니까 소스만 뽑아서 D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러면 이제 C의 요소들 중에서 소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D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을 보면요. 종수들을 받아서 그것들의 최대 공약수를 반환하는 함수 getGCD를 작성을 하라. 이번에는 이제 숫자들을 받아서 최대 공약수를 반환을 하네요. 근데 단 인수가 몇 개가 넘어올지는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 즉,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가변 개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넘어온 인수들을 전부 투플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인수가 하나도 없거나, 만약 인수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라도 양의 종수가 아니면 none을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공약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죠. 인수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라도 양의 종수가 아니면 none을 반환을 하고, 인수가 딱 하나면은 넘어온 인수를 그대로 반환을 하고, 두개 이상이면은 최대 공약수를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한다.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이거를 한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먼저 저장을 하죠. 적당한 폴더에다가요. pb 08 다시 07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getGCD.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인수, 가변 개수 매개 변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스타하고 arg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넘긴 그 인수들은 args라는 요 매개 변수에 투플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될게 만약에 인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나 아니면은 하나라도 양의 종수가 아니면 none을 반환을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len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예. 이게 0이라는 거는 이 투플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none을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f 문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args라는 요 투플에 하나 이상의 값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else if로 할까요? elif로 할까요? 먼저 여기 변수에다가 array라는 변수에다가요 이 args의 개수를 먼저 저장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array를 쓰고 그 다음에 elif 문에서 array가 1이라면 args의 0번 요소를 그대로 반환을 하면 되죠. 넘어온 인수가 하나인 경우라도
그게 이제 종수가 양의 종수가 아니면은 none을 반환을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elif else로 이렇게 취급을 해야겠네요. else에서 for k in args 이렇게 하고요. 엘리먼트니까 2로 할까요? 만약에 이게 엘리먼트의 타입이 정수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엘리먼트가 0 이하다. 예, 양의 정수가 아니면은 none이니까 정수가 아니거나 이 조건이 정수가 아니거나 정수인데 0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니까 0을 포함해서요, 0 이하의 값이다. 그래도 none을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else 문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요소에 대해서 arg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검사를 해봐가지고 요 조건이 참이면은 무조건 none을 반환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리턴문이 한번더 걸리지 않았다면 이제 요 밑에서 요 밑으로 이제 그 제어가 넘어오게 되겠죠. 여기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ARGS를 한번 찍어보도록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getGCD 함수를 getGCD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none이 이렇게 반환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수를 11만 줬다. 이건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도 none이 이렇게 찍힐 겁니다. 네. 네개 중에 하나만 실수여도 무조건 none이 찍히겠죠. 예, 지금 11하고 22, 33은 조건에 맞는데 이게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리턴문에 걸려서 이네 개의 요소 중에 하나라도 양의 정수가 아니면은 none을 이렇게 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주고 세 개가 다 요건에 맞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리턴문에 걸리지 않고 이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ARGS를 찍어 보면은 11, 22, 33.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코드는 요 밑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요소의 개수가 1이면은 그냥 그첫 번째 요소를 반환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도 아니다. 그러면은 2개 이상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숫자들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먼저 구해야지 된다 그랬죠. 민 ARG 이 변수에다가 민이라는 그 내장 함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rgs tuple을 넘겨주면은 이 min이라는 내장 함수는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반환을 해주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가 여기에 지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per k in range per 반복문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어디서부터 반복을 하냐면은 민값부터 시작을 해서 0까지 예, 마이너스 1씩.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인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1씩 감소시키면서 1까지죠. 0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지난 장의 그 연습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ARGS의 그 요소들을 반복을 해가면서 만약에 2를 K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고, 그러니까 2를 K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or문에 else문을 써가지고 이 for문에 붙어 있는 이 else문은 여기에서 브레이크문을 한번더 만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모든 K를 모든 요소로 다 나눠봤더니 전부 다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K가 최대 공약수니까 K를 이렇게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K는 반드시 1에서는 한번 K가 반드시 1에서는 한번 만나게 돼 있죠. 이걸 한번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시켜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0하고 25다. 이수기의 최대 경악수는 5다. 예. 꼭두 개만 넣을 필요는 없죠. 뭐 100, 110, 224. 이세 개를 넣어보면 이거 세 개의 최대 경악수는 2가 되나 보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넣으면은 none이 반환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10은 양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라도 양의 정수가 아니면은 none이 반환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디에서 none이 그 반환이 되냐면은 여기에서 none이 반환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지금 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none이 반환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죠.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4개를 집어넣으면은 중간에 공약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이 공약수가 되나 보네요. 여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앞에 장에서는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만 최대 공약수를 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숫자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네 개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문을 이용을 해서 ARGS 투플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걸 K로 나눠보고 K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한번더 0이 그러니까 모든 숫자에 대해서 K가 나누어 떨어지면은 이게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else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브레이크문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의 경우에요. ARGS에 지금 100하고 110하고 224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mean ARG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겠어요?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100부터 1까지 돌아갑니다. 100, 99, 98, 97 이렇게 2, 1까지 돌아가죠. 근데 이제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해서 ARGS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을 차례대로 요 2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100하고 110, 224가 차례대로 2라는 변수에 들어가서 그거를 처음에 100으로 나눠 봤을 때 전부 다 나눠 떨어지느냐. 이건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9에 대해서도 똑같은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근데 전부 다안 나눠 떨어지다가 2라는 K가 2일 때 K가 2일 때 100은 2로도 나눠 떨어지고 110은 2, 110도 2로 나눠 떨어지고 224도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브레이크 문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게 돼요. 그리고 이 else 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else 문이 실행이 돼서 바로 그 K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약간 함수의 길이가 길어졌는데, 그 문제 요건에 맞는, 거를 전부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